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도 매서운 폭염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은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태풍마저 한반도를 비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속에서 친구들과 뒤엉켜 놀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싹 가십니다.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서 훨씬 재밌고 수용적이었어요. 요즘 폭염 때문에 너무 더웠는데 가족들끼리 물놀이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계산대 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시원한 대형마트가 최적의 나들이 장소입니다. 좀 시원하다 싶어 했더니 오늘 오전에 집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마트로 슬픔 나왔죠. 밤사이 광주와 전남 4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쏟아지던 빗줄기도 폭염의 기세는 꺾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주 35.2도를 최고로 무안 35도, 곡성 34.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요일인 내일도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야기는 우리나라를 비껴 중국 내륙을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을 때는 무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됐던 태풍도 우리나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당분간 기록적인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고울입니다.